경기도가 경기 남북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. 경기 북부의 첫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. 공공의 자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이용하여 저희가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산모님께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36억 9천만 원을 들여 산모실 20실 규모로 건립됐고, 원장과 간호사 등 26명이 근무합니다. 일단은 가격적인 면이랑 일단 시설적인 면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. 일단 공공이다 보니까 믿고 맡길 수가 있어가지고 더그 점에서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.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68만 원입니다.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등은 이용료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더 출산 친화적인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2026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.